일단은 1편 나가는 거는 이 친구가 모르는 상태로 나가는 거잖아요. 1편은 오늘 하는 거야. 왔어! 태훈이 왔어! 태훈아 여기 항석에 앉아. 아 뭐야? 아, 널 기다려. 지금 카메라 가 이렇게 원, 투 저기 위에 세 개가 있으니까 아 이것도 모를 거야. 네, 몰라요. 아, 생각했어. 너의 시간이 왔다 이제. 너를 위한 드디어 그동안은 연습이었어. 알아도 약간 모르는 척하면서 연기를 할 거야. 태훈이가 흥이 많은 애니까 아이템은 흥인 거지. 태훈이는 약간 자기가 멋있는 걸 하게 항상 원하고. 이쁘게 안 나오죠 저 지금. 영상에서 내 턱선 어떻게 못 살리나? 사실 그 태훈이의 매력은 그게 아니잖아. 아! 직접 와요 그럼 500원 가져올게요. 통장 잔액 11,000원. 12,100원. 12,100원 플러스 500원 됐으니까. 이렇게 흥으로 가는 거는 태훈이가 아마 싫어할 것 같아요. 태훈이한테 이따 얘기할 때 이거 우노TV랑 이거는 우노TV야. 우노TV? 너가 뭘 하고 싶니? 이제 회사가 널 위해 뭔가를 해줄게. 네가 하자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포커스는 너야. 그냥 조력자가 되어 준다니까. 일단 회사에서 너한테 일단 몰빵을 하지. 자기가 뭔가 멋있게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낼 거잖아요. 직접 홍대 거리 나가고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다 하게 해주겠다. 너가 원하는 걸 다 얘기를 해봐라. 태훈이가 많은 아이템을 쏟아내고 나면 그럼 네가 하면 돼. 사실 우리가 편집을 하고 구성을 해서 내보낼 때는 모든 모습에 다 흥이 녹아있는 거로. 빠빠빠라빠. 걔 입에서 흥이 나올 수도 있어. 알았어. 요번 건 아닌 거. 흥이 형. 너 막 인스타에 그렇게 막 올렸잖아. 에? 흥이 브랜드를 만든다. 에이. 그런 거 올리기 싫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문호에게 흥이란? Fantastic.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맥도날드 아이스 커피. 오우 미치겠다니까. 근데 너는 그게 되게 싫었어? 처음에는 너무 싫었는데 나중엔 좋았어. 나중에는 진짜 왜냐면은 그게 임팩트가 좀 크나봐요. 이번에는 뭐 심각한 거야? 버리고 싶은 거야? 아니요 버리고 싶진 않아요. 버리고 싶진 않아요. 버리고 싶진 않아요. 3, 1 Yeah, what's up? 내가 짠하자마자 하기도 무섭게 병나발 나팔을 불어.